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한번더쫙 모아가지고 들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S&P 증시 오늘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6,892불대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디커플링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왕 이렇게 된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로따로 각자 갈길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자, 가격이 떨어져서 약간 우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식들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한데 모아봤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B 반감기가 지났는데, 이두 코인의 반감기 후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풀로 이동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이 수익률이 낮아지자 비트코인 채굴풀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네트워크 보안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대표자라고 볼수 있는 로저버. 이 로저버가 이끄는 비트코인.com 채굴풀은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그들의 해시율은 92% 정도 하락하면서 거의 채굴을 멈춘 것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풀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 채굴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 보안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비트메인은 지금 너무나 손쉽게 51% 공격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언제든지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들은 51%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만 있으면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의 51% 공격을 감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당 7,300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든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내보내지 않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아무튼 이 수익률이 좀 올라가야 다시 한번 채굴자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비트코인 캐시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로저버 채굴풀이 거의 채굴을 멈추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단순히 수익이 안 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비트코인 캐시에 이어서 비트코인 SB, 이 크래그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 미디움 이용자 중에 페인티드 프로그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크래그라이트의 논문이 이곳저곳에서 베껴서 만든 표절 논문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인터넷 중개인 책임의 영향이었었는데요. 크래그라이트는 이를 2008년 노썸브리아대 국제무역법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 1996년 힐러리 이 피얼슨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샅샅이 밝혀가지고 크래그라이트가 만약에 법률 학위를 표절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고요. 한편 이 크래그라이트 소송에 관해서는 최근에 법원이 크래그라이트 측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법원의 증거 자료로서 11,000건을 제출하라라고 명령을 했더니 얘네들이 제출을 못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때문인데, 이는 크래그라이트에 대한 인신공격이다라고 하면서 뭐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이렇게 구리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은지,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밝혀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 SV가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뭐 단타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이제 돈을 버는 목적에서는 사용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과 하드웨어 지갑 월렛 제조 회사인 레저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크립토닷컴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CRO로 레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주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10% 캐시백을 마찬가지로 CRO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10% 할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레저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레저사에서 저에게 쿠폰 코드를 줬습니다. 4월 말까지 선착순 200명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는 쿠폰 코드고요. 쿠폰 코드를 활용하게 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개다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갑 같은 경우에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대해서 잘 이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용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기기를 다루는데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체인 아날리시스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기치는 사람들의 숫자나 피해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 숫자는 똑같은데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수익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도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사기꾼들 다 근절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국 런던에 트러블X라는 외환 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23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어떤 예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놨죠. 그때 나무는 불쌍합니다. 아주 나쁜 살목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무의 명복을 빌어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의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플랫폼인 finder.com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020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5,499달러 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참여한 디지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나 리스크 해치 기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5,000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른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알서 헤이즈, 모든 사람이 재수없어하는 비트맥스의 CEO입니다. 그는 사실 전부터 미국 연준이 돈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달러 찍어내기 등 때문에 2만 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함정이라고 해야 될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2만 불대까지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이 미국 증시인 S&P500이 20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도 너무 쉽게 다시 3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나는 비트코인이 2만 불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비트맥스는 뭐 세력들의 놀이터로서 또 유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이터의 주인장이 2만 불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세력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네가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너 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모니터링 플랫폼이죠. 글라스노드에서 제공한 데이터들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당 비트코인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80만 2715개인데요. 자, 엄청난 숫자죠. 이 80만 2715명이 비트코인을 하나 이상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갑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고래들 있죠. 비트코인 1000개를 들고 있는 고래들 역시 그 숫자가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AMB 크립토는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는 17,000달러 수준이었다. 2020년 1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원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투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미디어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펌프 앤 덤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언제나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왔었던 고래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바라는 미래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몇 년 안에 밝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들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이 7,000달러를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7,000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7,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8,500달러 이상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5,000달러 중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남겼고요. 그 다음 분석가 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오픈을 시작한 가격대, 7,100불 후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면은 7,600에서 800불대까지 상승할 수 있으나
만약에 주봉이 그 7,100불 후반대 아래에서 마감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달린, 이 앞에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조건이 달린 위로 갈수 있거나 내려갈 수 있거나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왔다는 메이네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신이 7,200불대에서 숏을 들어가지 않았었다면은 지금 지지선 위에서 숏을 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지선이 무너지거들랑 그때 들어가서 숏을 때려라. 내가 봤을 때,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만간에 롱 포지션을 들어갈 만한 기회가 올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간단하게 다음 주에 5,300불 때까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이 피보나치 비율로 0.618, 비트코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0.618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와, 이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모든 업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딱 쎄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7,000불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격을 꿈꾸게 될 것인지, 이번 주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광고 영상 딱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고요. 광고주 방문도 클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